잡아서 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든 거야. 지가 오고. 네, 그 제가, 이게 제가 특히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잡아 치긴 치는데 한 게임 하고 나면 그 다음 게임 때 이게 기력이 확 그죠? 그게 근육의 펌핑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잡아서 칠수록 근육의 펌핑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그렇죠. 근육을 짜내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고 짜내고 풀어주고 짜내고가 들어가야 돼. 근데 계속 짜내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소음도 네.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나갈 수 있는 스텝은 오픈을 잡아야 돼. 뛰어갈 수 있는 스텝. 왜? 여기서 오른발을 잡고 왼발이 나가는 거리가 더욱더 멀거든요. 예. 그죠? 왼발을 딛고 오른발 나가는 여기 한계가 있고. 예. 오른발을 놓고 와서 왼발이 나갈 수 있으면 이게 엄청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잡아서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잡아서 치면 아무래도 크로스댄스 위주로 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는 오픈을 오른발을 놓고 왼발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죠? 이런 네. 느낌으로 한번 쳐봅시다. 일단 놓고 그렇죠. 나이스. 잘했어. 여기 걸고. 오 굿샷.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크로스 테스트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자리요 형. 제자리 잠깐만. 쑥 팡. 여기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발을 놓고 놓으면서도 여기서 이걸 잡아놓고 멈추고 리듬을 끊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살짝 이어주고 봐요. 쑥 팡. 그죠? 야 쑥 팡. 그죠? 쑥 팡. 그죠? 쑥 팡. 그죠? 이렇게 나가면 또 나가면서 칠 수 있거든요. 체중을 이용해서. 질이 아니고. 한번 쳐봅시다. 크로스 센스로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게 공이 묵직해져요, 그때부터. 오케이. 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왼발 놓고. 예, 네,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자.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굿. 그렇죠. 나이스. 잘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스톱.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네. 더. 부담이 적잖아요. 이게 안 끊어지고 네. 계속 물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끊어질수록 내가 손해예요. 부드럽지 못해지는 거고 호흡도 가빠지고 예. 근육도 힘들어지거든요. 자, 짧은 거 3번이야. 짧게 몇 개만 줘봐. 짧게. 아, 그러면 짧은 것도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어지면은 편한 거죠. 예. 아, 그죠. 다시. 자. 쑥. 그죠?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쳐볼게요. 짧은 것도? 이어 나가시면 돼. 이어 나가시면 돼. 그렇죠. 이어 나가. 오, 나이스.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돼. 200만원인데. 다시 쳐볼게요. 짧게. 오픈 한번 쳐보시죠. 뛰어가면서 오픈으로. 오픈으로. 달려가면서. 오른발 놓고 왼발이 나가면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막 힘이 없잖아. 형이 여기서 스톱을 하려고 하면 공이 다 쳐진 걸 쳐야 돼. 네. 짧은 거 제가 짧게 다시 봐요. 형이 여기서 원래 멈춰. 이거 잡아치려고 하면서. 이거 쳐져. 예, 예.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럼 저는 행동대로 힘들고, 공은 공대로 또 템포가 늦어져. 예.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는 거야. 그죠? 그때,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미션 준비하기 전에 타이밍으로 잡아야지. 그죠? 타이밍으로. 네, 다시 한번 쳐봅시다. 발, 거기서 모아가야지. 그렇죠. 오른발 놓고. 오른발을 놓고 왼발까지는 아닙니다. 오른발을 놓고 왼발까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왼발까지라 생각하는데, 후미가 따라 들어와야 돼. 후미가 들어와야 돼. 잡아서 그래서 놓고 여기까지가 딱 와야 돼.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한발 왼발까지만 잘 강조한단 말이래. 이래 되면 안 돼. 그럼 착지의 밸런스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 얘가 떨어져 돌아가는데. 그래서 빠른 리커버리를 위해서는 얘가 마지막까지 이게 돌아야 내 몸도 다 쓰고 체중도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 치고 나서도 여기까지 다시 옆으로 가세요. 여기까지 딱 가야 돼. 오른발이. 왼발까지가 아니고. 그죠? 여기까지 딱 가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이거는 딱 그게 되겠던데, 앞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앞에는. 앞으로 갔을 때. 옆으로 한번 쳐봅시다, 자. 예. 그렇죠. 거기서 마무리 딱 찍어야 돼. 후비가 빨리 뒤져야 되는데, 오른발이. 오른발 빨리 뒤져야, 그 늦었잖아. 아, 마지막 뒤는 오른발. 네, 거기서 빨리 가야 돼. 예. 형이 왼발을 쓴 것만큼 오른발도 빨리 가야 돼. 그렇죠, 이래 가야지. 그죠? 거기서 후미가 안 따라 돌면 안 돼. 그렇죠. 그래 들어가야죠. 오른발. 그렇죠. 왼발 놓는 순간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오케이. 아, 이렇게 다. 나이스. 한 개 잘 맞았네. 그렇죠. 요거 봐라. 같이 딱 임팩트 가야 돼. 오른발 주고. 그렇죠. 나이스. 굿. 자, 여기서도 마지막에 있잖아요. 봐요. 뛰어가면서도 이완이 들어가야 돼. 형이 마지막에 오른발로 수축을 시키거란 말이야. 예. 그죠? 오른발에서 힘을 모은다. 수축을 하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이완이 들어가고 수축이 들어가야 돼. 계속 수축을 시키면 여기서 마지막에 힘을 못 내.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뛰어가면서도 타이밍을 맞추면서도 살짝 힘 뺐다가 오른발 주면서 그래 나가셔야 돼. 아. 오케이. 알겠죠? 힘을 그렇게 해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그냥 막 계속 힘 주고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임팩트. 그렇죠. 이래 가야지. 나이스. 오케이. 굿. 그렇지. 그렇죠. 굿샷.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자, 라스트. 다시 한 개만 더. 여섯 번째요. 예, 맞아요. 잔발 좀 더 했어야지. 잔발 좀 더 했어야지. 맞춰. 오케이. 오케이. 한 개 더. 저 옆으로 왔다. 다시. 한 번 더 큰 발로 갔죠. 아, 이게 예, 그렇게 칠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 한 개만 더 보여줄게요. 큰 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발로 가도 마지막에 제가 이완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봐요. 큰 발로 가도 여기서 이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는 이완이 아, 들어갔다가? 수축 전에. 오른발을 힘을 모으기 전에 살짝에, 그래야 힘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래 가버리면 힘 못 써요. 자, 봐요. 아까 형 이래 가버리면. 이래 가버리면. 아. 임팩트 때 힘을 못 내. 아, 무슨 말이야. 두 개만 더 쳐봅시다,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가야죠. 한 개만 더. 살짝, 오른발 놓기 전에, 살짝 풀고.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저 스텝적인 부분과 탑법, 스텝에 맞는 탑법, 그죠? 어떠세요? 배워보니까. 이게 아직 몸이 안 익어서 그렇지. 네. 이게 리듬을 딱 맞고 이게 같이 체중이 실리고 하면은 네. 멈춰있는 시간이 있다가 네. 치면은 제 체력이 되게 힘들던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중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찬스볼을 못 끊는 상황이 아니라 예. 찬스볼까지 멋지게 끊고 그걸 끊고 나서도 왜 그런 거죠. 진짜 힘들게 한 포인트 하는데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한 포인트 줘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이 진짜 경기의 질을 내 테니스 질을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 포인트 전에 자체가 되겠어. 왜? 테니스 장기적인 체력, 그래서 테니스도 체력이 또 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들어가는 거고, 오늘 배웠던 게. 예. 예. 그래서 오늘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예. 다음에 볼 때는 정말 부드러운 예, 탑법과 스텝과, 예. 오늘 가셔 있으면 또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